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지난번에 이 음나 맹초를 제가 이렇게 심었거든요. 이거는 월동하고 나온 아이들이라서 요 아이들이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꽃멍오리가 있을 때 이렇게 꽃멍오리에 있을 때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원래 앵초들은 이렇게 상층부가 좀 보이게 이렇게 심어주는 게 아주 좋아요. 이렇게 심으면 통풍도 잘 되고 여름에도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 무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긴 심었는데 왠지 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아이가 지금 뿌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군데다 좀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 개만 데려오고 이것도 돌 앵초 이게 토종 앵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심었는데 얘도 지금 분이 너무 작아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산들 야생화에 갔더니 이거 그 화산서 화분 만들어 놓은 거에 이렇게 길게 있던 화분 있죠? 거기에 있는 앵초가 요돌 앵초라고도 하고 토종 앵초라고도 합니다. 요게 아주 번식이 아주 잘 되고 요 아이들은 지금 월동이 굉장히 잘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요 아이들 분을 그냥 요것도 좀 이렇게 넓게 좀 심어주고 싶어서 얘는 뿌리가 이 운남앵초처럼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심어서 여기서 마음껏 그냥 여기 보면 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다시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남앵초는 지금 원래는 두개 이렇게 가져서 심었는데 이 하나를 다시 또 갖고 왔어요. 이렇게 세 개를 심어보려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작잖아요. 키도 작고 너무 귀엽죠. 이랬었는데 이게 와서 이렇게 심고 났더니 이렇게 키가 쭉 자라면서 이렇게 꽃이 지금 계속 피고 있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있어서 좀 괴롭히고 싶진 않은데 정말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여기 화분에다가 그냥 한 군데다 심어 주려고 요렇게 세 개를 심어 주려고요. 토둥이네 요 화분 파는데 제가 이 가격은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요렇게 심고 싶다고 했더니 또요 화분을 이렇게 또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한번 예쁘게 심어 보라고 이렇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세 아이를 합식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지금 토둥이네 흙에다가 제가 토둥이네 흙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거기다가 제가 저곡토, 녹소토 이렇게 해서 더 추가를 해서 심어줬더니 여름에 물마름이 없더라고요. 아니, 물마름보단도 물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물은 좀 자주 주셔야 돼요. 이제 여름에 요 아이가 물거품이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요 아이들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물을 못 줘가지고 이게 말라서 죽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서 여기 좀큰 화분에다가 요 아이들을 세 개를 심어서 이제 요 아이들 진짜 겨울에도 제가 몇년 동안 한번 키울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토둥이네 흙에다가 밭을 토둥이네 흙 3 정도 아4 정도 될것 같아요. 4에다가 녹소토 저곡토 하나씩 그리고 여기에 그 산야초 흙이 조금 섞어져 있는 흙이 있어서 산야초 흙 그것 좀 넣고 또 밭흙도 제가 조금 넣고 여기다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 넣었어요. 있어서 좀 앵초에는 지렁이 분변토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지렁이 분변토를 많이 섞으면 안 돼요. 아주 조금만 넣는 듯 마는 듯 조금만 섞어서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 또 빠질 수 없죠? 계피가루. 계피가루도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밭에 흙을 좀 퍼온 게 있어서 소독해가지고 했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섞었어요. 밭에 흙이 좋기는 하죠. 밭 흙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산업 아니 용토 상토보다 용토를 좀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맛있게 비벼졌죠? 이렇게 해서 물 배수도 잘 되고
그리고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이들은 심었던 아이들이니까 그대로 들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근데 요거 한번 뽑아볼게요. 요거 지금 지난번에 한번 뽑아보니까 뿌리 흙이 흙도 좋고 이게 아마 야생화 농장에서 나온 것 같아요. 흙이 이런 간엽 키우는 그런 농장이 아니라 보니까 야생화 키우는 농장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도 좋고 뿌리 보세요. 뿌리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풀어놓으면은 엄청나더라고요. 이거 제가 물을 좀 안 줬어야 되는데 물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거 흙 그렇게 안 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흙이 그 정도로 좋은데 일단 다 털지는 않고 지금 얘가 꽃이 한참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흙은 좀 남겨놓는 걸로 하고 이 엉클어진 머리 뿌리는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조금만 분해서 이게 몇 년 동안 이 화분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지금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잎이 나서 그렇죠. 여기 그 예쁜 농장에 가서 이 아이들 보면 여기 하엽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게 겨울에 월동을 하고 난 아이라서 여기 하엽이 엄청 많아요. 지금 뿌리 보세요. 뿌리가 진짜 굉장히 좋아요. 진짜 얘는 와 진짜. 그래서 제가 화분을 좀 큰 거로 하고 싶었어요. 지금 보시면 뿌리가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요 아이 이렇게 조금 잘라줘요. 미리 조금 잘라주고 풀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풀러지니까. 그래서 이 꽃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또 너무 막 무지하게 땡겨버리면 지금 얘가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살살 엉클어진 뿌리를 조금 살살 달래가면서 이렇게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칭칭 감았어요. 밑에 이렇게 이 야생아들은 뿌리가 이렇게 그 밑에 어디로 뻗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칭칭 감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뿌리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길어요. 제가 잠깐 조금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답니다. 지금 이건 흙이 굉장히 좋아요. 흙이 좋아서 지난번에 저거 심을 때도 그랬는데 이게 같은 농장이니까 이것도 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흙을 다 털지는 않고 조금 남겨놓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뿌리가 이렇게 또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흙은 다 털지 않고 조금은 남겨놓고요. 조금 남겨놓고 그래서 여기다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앵초는 무슨 앵초든지 다 이렇게 상층부가 이렇게 좀 뿌리 있는 부분이 올라와야 얘네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살더라고요. 키워보니까 진짜 앵초는 종류가 뭐 이렇게 많아요. 진짜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묻어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 물 주면 여기 저절로 여기는 씻겨져 나가고 요 뿌리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어줄 거예요. 지금 이제 너무 길죠? 이 정도 잘라서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욕심 같아서는 이걸 좀 더 심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이 준비한 흙을 넣고 한번 심어 볼게요. 지금 어저께 심어졌던 그 아이들은 그대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들어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괴롭다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니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할 줄도 몰라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화분이 적으니까 뿌리가 접혀 있었어요. 그래서 뿌리가 좀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뿌리가 또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나중에 들어줄 거예요. 한번 들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지금 두 개는 보라색이고 하나는 진 분홍 와인빛 와인빛 나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라색 빛이 하나 그리고 저게 얘도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니까 얘가 접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화분이 그렇게 크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이렇게 놓고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뿌리를 이렇게 해서 놓으면 그래서 이제 흙을 담으면 지금 이 흙이 이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섞어서 담아야 될 거예요. 최근 화분이니까 흙도 되게 좋거든요. 하고 옷도 다섯이 같이 비벼서 넣으면서 이 아이를 들어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서 심으면 되거든요. 들어 올려서 이 아이들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 올려주고 지금은 왠지 화분이 큰 것 같지만 지금 뿌리를 보면 그렇게 화분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키 차이가 조금 나죠? 키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뿌리가 조금 얘는 워낙에 뿌리가 깊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주면 밑에 뿌리가 깊게 묻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 위에는 이렇게 뿌리가 보여도 밑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고 오히려 여름에 이 아이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래서 가운데는 좀 볼록하게 해주고 양 옆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물을 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 주면 여기가 이제 묻어있던 흙이 좀 털어지면서 한꺼번에 털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여기서 자리 잡으면서 털어지면 나중에는 완전히 여기 뿌리만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키 순서대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금방 여기다 이제 분을 옮겨줬으니까 여기서 키가 또 금방 따라 올라갈 거예요. 요것도 이렇게 요만큼 요만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잎이 이렇게 많이 나고 또 뿌리도 이렇게 깨끗해졌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물 주면 이제 뿌리도 깨끗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요 상태로 그거 안 해주고 마감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분이 클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커요. 지금 뿌리를 보면 화분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넉넉하게 심어준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는 요 아이 돌 앵초를 조금 아주 번식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보셨죠? 그래서 얘 집도 너무 적고 귀엽긴 지금 너무 귀여워. 근데 얘가
왠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집을 옮겨주려고요. 그래서 옮겨주려고 얘를 또 한번 괴롭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렇게 뿌리가 깊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새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잘라줘도 지금 이제 뿌리는 다 활착은 잘 봄이라서 이런 거는 뭐 뿌리 활착은 잘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뿌리에 심어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위로 올라오게. 앵초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팁은 바로 이렇게 우유를 올려 심는 거예요. 우유를 올려 심고 얘가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게 팁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 영양분을 줘야지 이게 심을 때 영양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뿌리 활착을 하고 자리 잡은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아 너무 귀엽다. 그때 이제 액비라든가 알갱이 같은 영양제 그때 주세요. 지금 이렇게 심을 때 주시지 말고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아,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요거 화분도 토동 사장님이 옛날에 여기다가 뭐 심는 영상 찍을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화분은 다육이 심겨져 있었는데, 아, 진짜. 다육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 앵초 화분으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이쪽으로 갔나요? 너무 이쁘죠? 귀여워. 이렇게 심었고, 이제 얘네들 물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물을 듬뿍 줬습니다. 지금 배수가 아주 잘 되게 물을 줬을 때 여기 물이 고임이 하나도 없이 바로바로 물이 빠질 수 있게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심는 게 앵초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무름병 없이 물르지 않고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통풍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아이들 바로 녹아버려요. 그래서 꼭 심을 때 위를 이렇게 올라오게 심어주시면 아주 통풍도 잘 되고 아주 건강하게 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심었으니까 맨 마지막에 물 주고 난 다음에 미름을 이렇게 이 아이를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지금 제가 또 한번 건드렸잖아요. 한번 심었던 아이를 다시 뽑아서 이렇게 미름물을 듬뿍 이게 이제 뿌리 활착에도 도움이 되고 강합성 작용도 되고 또 병충해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이 미름물을 줬답니다. 미름물은 토동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앵초 정말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앵초 어떻게 사랑이 안 빠지겠어요. 끝없는 앵초 사랑 등이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